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먹어볼 리뷰 먹방은요, 짜잔, 농심 스파게티, 오뚜기 맥앤치즈 스파게티가 따로 나왔어요. 그리고 불닭 떡볶이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세 개를 같이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요. 세 개를 동시에 한번 같이 해볼 거예요. 네. 자, 불닭 떡볶이부터 먼저 볼게요. 보시면요, 불닭 떡볶이 진짜 그냥 불닭 그 무슨 라면이죠? 불닭 볶음면이죠? 불닭 볶음면에서 볶음면 제외하고 그냥 떡볶이로 출시된 거예요. 이거는 그냥 편의점에서 제가 구매를 했는데 세븐일레븐에서 구매했어요. 그리고 라면 코너가 아니라 컵라면 코너가 아니라 냉장 코너에 떡볶이들 모아놓는 코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스 떡과 함께 넣어주세요. 소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 포크, 수포크. 이거 뭐라 그러죠? 숟가락이랑 포크 겸한 거? 이게 같이 있고요. 그리고 떡볶이. 떡볶이가 이렇게 이만큼 있어요. 이게 다예요. 건더기 스프 이런 거 없어요. 김깨, 후춤 스프도 없네요. 포카락. 포카락. 떡볶이는 쌀 떡볶이예요. 쌀 99.9%. 이거는 라면이랑 똑같겠죠? 그럼 진짜 매울 것 같은데. 이렇게 넣고요. 물 80ml 넣으면 되는데 여기에 용기에 선이 있어요. 그래서 선대로 넣을게요. 제가 미리 물을 끓여왔거든요. 선까지 붓고 조금 더 이렇게 선까지 부었어요. 뚜껑을 살짝 얹은 후에 살짝 얹었어요. 살짝 1000W 2분 30초 돌리고 올게요. 자, 두 번째 우리 오늘 스파게티 라면류라서 제가 준비한 맥앤치즈 한번 열어볼게요. 이건 맥앤치즈예요. 여러분 맥앤치즈 아시죠? 그 이렇게 생긴 파스타 있죠? 이렇게 터널형 모양으로 구멍 나고 거기랑 그거랑 치즈 넣고 한 거를 우리 맥앤치즈라고 하죠? 이것도 전자레인지 이용하는 거네요. 보면은 치즈 스프, 후첨이 있고요. 분말 스프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후첨. 이거는 약간 액상 스프예요. 그리고 여긴 포크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용기 재질이 좀 종이예요. 종이라서 약간 좀 믿고 먹을 만한. 여기 보면은요, 뚜껑을 완전히 떼어낸 뒤 완전 떼내려요. 그리고 끓는 물을 260ml. 여기 용기 선이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분말 스프를 먼저 풀어주래요. 이 분말 스프.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넣고 3분 30초 조리한 다음에 맥앤치즈 소스 후첨과 치즈 후첨 두 개를 넣어주고 잘 비벼서 먹으래요. 푸실리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미니 푸실리. 그리고 약간 스팸 건조된 느낌의 햄도 들어있어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마카로니가 아니라 푸실리가 들어있어요, 푸실리. 신기해. 그래서 이것도 물을 넣고 3분 30초 동안 돌리고 올게요. 뚜껑은 따로 안 덮어도 되나 봐요. 3분 30초. 농심 스파게티 까르보나라인데요. 이거는 이게 면이 원래 파스타가 드럼밀 세멀리나로 만드는 거 아시죠? 그걸로 만들었대요. 이거는 물을 따라 버리게끔 이렇게 구멍 내는 게 있네. 자, 일단 열어볼게요. 이건 미트 크림 소스 분말이래요. 미트. 그리고 이거는 까르보나라 소스 분말. 이건 뭐야? 크림 소스 분말이고, 이건 그냥 소스 분말이야? 아니, 대체 뭐가 다른 거야? 노 전자레인지입니다, 이건. 그리고 이건 조리 시간에 따른 면의 강도까지 있어요. 아까 여기 면중 드럼밀 세몰리나가 94%라고 써 있거든요? 일반 면 다르죠, 여러분. 물을 표시선까지 끓는 물을 붓고 기다립니다. 알덴테는 4분 30초 동안 하라 그러고요. 보통은 5분, 부드러운 걸 원하면 5분 30초를 기다리래요. 일단 스파게티는 좀 기다려 볼게요. 좀 기다리고요. 자, 맥앤치즈
라면이 됐는데 돌리고 나니까 이렇게 됐어요. 물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다가 제가 이제 여기에다가 돌리고 온 맥앤치즈 스파게티예요. 이건 여러분 여기에 후춤 소스가 두 개나 있어요. 이거를 같이 넣어줄게요. 여기에 꾸덕꾸덕 치즈치즈한 소울푸드라고 써있어요. 얼마나 꾸덕꾸덕할지 한번 지켜볼게요. 뜯으니까 되게 저렴한 체다치즈 냄새 난다. 일단 한번 저어볼게요. 이거 조금만 먹어볼까? 생각보다 진하진 않네. 가루 좀 섞어볼게요. 아, 국물 너무 많은데? 맞습니까, 가뚜기? 가뚜기니까 믿어보긴 하겠는데요. 이거 맞습니까? 이거 맞아요? 선생님. 선생님, 이거 맞아요? 아니야? 야스. 야스. 자, 그리고? 이번엔 엽기 떡볶이, 아니야, 엽기 떡볶이래. 불닭 떡볶이 한번 볼게요. 이건 냄새부터 매워. 잘 섞어가지고. 오, 이건 좀 맛있을 것 같아. 불닭 떡볶이. 내 스타일인데? 이게 쌀떡이에요. 근데 솔직히 저는 밀떡 좋아하는데. 양은 그렇게 많진 않네요, 생각보다. 아닌가? 이거 그냥 떡볶이집 3,000원어치? 이름 없는 데선 2,000원어치 정도? 오! 얘는요, 여러분. 이것 봐. 근데 이게, 좀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서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물을 버리고 올게요. 자, 스프 넣고 이거를 잘 섞어 볼게요. 이 두 개의 스프가 하나는 크림이고 하나는 건더기 같아요. 근데 이거는 되게 인공적인 느낌이 되게 강한 것이 보시면은 여기 햄 건더기가 있는데 이게 약간 너무 분홍색이야. 냄새는 치즈 냄새는 사실 맥앤치즈가 조금 더 체다치즈여서 그런지 좀 더 좋고요. 이거는 너무 꾸려요. 일단 이거 치즈 냄새가 아니거든? 왜 이렇게 꼭 꾸린내가 나지? 아, 잠시만요. 일단 이건 기호에 따라서 물을 조금 더 남겨도 될 것 같은데 저는 물 여기서 남기라는 것만큼 약간만 남겼더니 거의 없어요. 네, 다 먹었어요, 얘네들이. 일단 이거의 차별성이라고 하면은 드럼밀 세멀리나를 이용한 파스타면? 자, 이건 농심 거예요. 농심 스파게티. 짠! 스파게티부터 먹어볼게요. 가장 마일드할 것 같거든요. 향이 꼬리긴 한데 향이 가장 약해서 먹어볼게요. 앞접시 삼아서 이걸로. 왜 이렇게 달지? 되게 참맛은요. 되게 달아요. 달고 면의 질감은 좋아요. 면의 질감은 진짜 파스타 같아. 근데 소스가 조금 에바야. 참맛에 아 맛있다 이래야 되는데 달콤하면서 치즈 맛은 약하고요. 크림 맛이 그렇다고 강한 것도 아니고 에바다 이러면서 아니 면 차이는 확실해요. 맛있어요. 면은 좋아요. 면은 진짜 라면하고 완벽히 달라요. 끓인 면인 같을 정도? 면은 좋은데 소스가 좀 아쉽네요.
달고요. 크림의 깊이가 막 그렇겠다고 막 엄청 센 것도 아니에요. 그럼 맥앤치즈 한번 먹어볼게요. 맥앤치즈 이걸로 먹어봐야죠. 자, 좀 저어가지고 꾸덕해졌어요 여러분. 좀 기다리니까 과연 얼마나 이건 또 괜찮을지. 사실 비주얼은 나쁘지 않거든요, 맥앤치즈. 이렇게 꾸덕하게 들어가니까 여기 푸실리도 들어있어요. 푸실리랑 좀 인공적으로 보이는 햄도 들어있죠. 이것도 같이 먹어볼게요. 한 입만 더 먹어볼게요. 소빈님 안녕하세요. 한 입만 더 먹어볼게요. 이거는요, 그 라면 삶으면, 왜 라면에 유탕 처리된 면이잖아요, 튀긴 거잖아요. 그래서 물을 삶으면 물이 되게 뽀얘져요, 그 기름이 껴가지고. 그래서 그 면도 이렇게, 아니, 국물 먹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는데 면이 담겼던 그 끓인 물이 좀 고소하면서 그 면의 맛이 살짝 느껴지거든요. 그 맛이에요. 띠용. 그 맛이요. 아, 냄새에 비해서 맛이 너무 안 강해. 맛에 비해서 이렇게 심심할 수가 싶어요. 네, 불닭떡볶이 먹어볼게요. 이거 불닭떡볶이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되게 면이 얇아서 좋다. 아, 면이란다. 떡볶이가 떡이 얇아서 좋아요. 개매워. 제가 불닭볶음면 좀 못 먹거든요. 근데 맛있어요. 불닭 라면이랑 똑같고요. 이 소스는 그게 그냥 떡볶이로 바뀐 건데, 불닭 러버분들은 이 떡볶이도 물론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게 3,000원이거든요? 근데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는 매운 걸 너무 못 먹어가지고 지금 좀 매워하는데, 괜찮아요. 이거 맛있어요. 맛있네요. 저는 매워요. 저는 매워서 쓰거리긴 하는데 맛있어. 매워. 그리고 이 둘 중에 또 먹어야 되는데, 잠깐만, 농심 스파게티 왜 이렇게 달아? 다시 먹어볼게요, 이거 농심 거. 왜 이렇게 달지? 이해할 수가 없네. 일단은 가장 맛있는 건 불닭이에요. 가장 맛있는 건 불닭. 여기다가 삼각김밥 넣어서 치즈 넣는 게 제일 맛있을 것 같아요.
불닭 라면 좋아하셨던 분들 이거 진짜 분명히 좋아하실 거예요. 떡도 진짜 쫄깃해. 맛있어요. 그럼 아 이렇게 매울 때 오뚜기 맥앤치즈. 다시 한번 먹어봤더니 또 면산물물이 맛이 나요. 면산물물, 면산물 산물물. 오,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으면서 되게 심심해요. 조리를 제대로 한 게 맞냐 하시는데 조리 제대로 했어요. 삶은 물. 삶은 물. 삶은 면 삶은 물 같아요. 되게 심심해. 이게 맥앤치즈 같으려면요 치즈 맛이 좀 더 나야 돼요. 느끼하려면 완전히 느끼해야 돼요. 내가 생각했을 땐 그래. 와 이거 농심은 진짜 왜 농심이 이런 아류를 만들었지? 이건 금방 들어갈 것 같아요. 이건 다시 안 나올 것 같아요. 얘는 제가 웬만한 거 다 맛있게 먹거든요. 얘는 진짜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달아요. 일단 달고 맛이 면 빼고는 스프를 완전 처음부터 다시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면 빼고 다 죽었어요 얘는. 이걸 정말 까르보나라라고 하고 출시를 한 거야? 진짜 좀 의심스러운데? 면은 진짜 좋아요. 면은 맛있어요. 근데요 오 이렇게 맛없기 힘든 것 같은데 좀 불었어요. 네 처음 할 때보다 좀 더 불었어요. 제가 불닭떡볶이 진짜 속 아프고 나중에 뒤탈 걱정돼서 잘 안 먹는데 이게 제일 맛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볶음면에 비해서 살짝 단 것 같아요. 살짝 달아. 근데 맛있어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떡볶이 그 맛이에요. 맛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푸실리는 사실 저는 푸실리 질감 조금 기대했거든요.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푸실리는 모양만 푸실리지 모양만 파릇하지 라면 질감이랑 똑같아요. 라면 질감이랑 똑같고 여기 햄 같은 거 인공적으로 좀 생긴 거 있죠. 이거는 진주 햄보다 좀 밀가루 더 많이 섞은 버전? 진주엠보다 밀가루 더 많이 섞으면 어떤 맛인지 아시겠죠? 서건이님 안녕하세요. 이건 진짜 좀 심심해요. 포카님 안녕하세요. 먹는 소리만으로는 맛있어 보여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좀 심심해요. 매워. 진짜 매워 근데 이거. 좀 더 불닭떡볶이는 확실히 불닭볶음면보다는 조금 단 것 같아요. 얘는 손이 잘 안 가요. 너무 다.
달아. 스프 자체가 되게 달아요. 그리고 여기는 파슬리이기 때문에 비주얼이 조금 더 좋아요. 근데 이 분홍색이 너무 인공적으로 분홍색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서는 오뚜기 맥앤치즈는요 햄 맛이에요. 햄이 햄 맛이야. 근데 여기는 이게 뭔 맛이지? 질감은 똑같이 둘 다 그냥 면 씹는 것 같고요. 햇맛은 아니에요, 확실히. 그리고 이건 스프 자체가 너무 달아요. 근데 면은 진짜 잘 만들었다. 면은 잘 만든 것 같아요. 지금 밥을 가장 비비먹고 싶은 건 불닭떡볶이. 이건 진짜 떡볶이로 잘 만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거 봉지로도 나오면 떡볶이 봉지로도 나오면 많이 사 먹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걸 두 개를 찾는 사람이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아, 나 또 이렇게 롯데를 이어서 등 돌리면 안 되는데. 아, 솔직히 이게 너무 아쉬워요. 까르보나라라 그래서 맥앤치즈라 그래서 이름 너무 거창하잖아요. 맥앤치즈 우리 어떤 걸 생각해? 치즈 막 잔뜩 들어가고 꾸덕한 거 기대하는데 먹자마자 얘는 좀 심심하고 얘는 막 달고 그래서 좀 치즈 맛은 그렇다고 막 나는 것도 아니고 많이 아쉬워요. 차라리 단가를 얘처럼 뭐 3,000원이든 더 올려서 치즈를 더 추가를 하든지. 왜 요새 마트에 1,000원짜리 크림 소스 액상으로 파는 거 스파게티 비벼먹게끔 나오는 소스 있잖아요. 그거보다 못해요. 너무 아쉬워요. 얘는 농심은 면은 진짜 잘 만들었는데 세몰리나니까 어떻게 완전 그냥 파스타 그 자체? 근데 얘는 스프가 3개나 들었는데 심심해.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그나마 얘보단 맛이 좋아요. 크림은 얘보다는 나아요. 근데 그 면 특유의 유탕 처리된 그 맛 있죠? 그리고 체다치즈의 맛이 좀 아쉬워요. 그래도 따라가려고 노력은 많이 한 느낌은 나요. 체다 맛이 살짝 맴돌고요. 고소한 맛도 있는데 심심해요. 삼양 이건 어디있지? 삼양꺼네. 불닭떡볶이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불닭볶음면에서 살짝 떡볶이에 맞게 달콤해졌어요. 근데 이건 참 맛있네요. 이거는 맛있어. 대신 매워요. 저처럼 불닭떡볶이 단독으로 못 드셨던 분들은 아마 주먹밥이랑 삼각김밥이랑 스트링치즈 올려서 드시면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불닭볶음면보다 살짝 안 매운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렇으면 저 지금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먹을만 하네. 그리고 떡이 진짜 맛있어요. 맛있다. 완전 쫀득한데 저같이 밀떡볶이 성유제도 좋아할 맛이에요. 리뷰는 이제 매주 토요일이요. 오, 맛있어요. 난날님 안녕하세요. 너무 매워요. 근데 온다. 매워.
매워. 아, 매워. 잠시만요. 아, 이건. 왜 이렇게 혀가 애리냐? 아, 아파. 아, 혀 아파. 밥 비비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근데. 치즈 넣고. 네, 매운 거 못 먹어요. 아, 지금 여기가 아파. 아, 정신없어. 아니, 아니, 먹을만 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훅 맵지? 매워, 아, 매워. 자, 오늘 이렇게 농심 스파게티, 오뚜기 맥앤치즈 스파게티, 불닭, 떡볶이까지 먹어봤는데요. 참고하시고, 맛이 주관적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진짜 제일 맛있었고요. 이게 조금 종류가 달라서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 아니냐, 비교 안 되는 거 아니냐 하실 텐데, 그냥 주관적으로 느껴봤을 때 저는 떡볶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불닭볶음면 잘 못 먹어요. 못 먹는데 불닭볶음면보단 좀 덜 매우면서 제가 이것만 단일적으로 먹을 수 있었거든요. 좀 덜 매우면서 불닭볶음면보단 살짝 달아요. 그래서 더 떡볶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여기다 삼각김밥 넣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불닭 라면 조합이랑 똑같이 떡볶이도 해드시면 진짜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뚜기 맥앤치즈는요, 별점으로 꼭 준다 그러면 5개 중에 2.5점이요. 일단 면이 푸실리라서 너무 기대를 했는데, 기대했던 거에 반해서 질감이 다른 것도 없었고요. 스프가 그렇게 막 맛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크리미하면서 체다치즈 향이 살짝 나는데 그게 그렇게 맛이 강하지 않더라고요. 좀 더 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심 스파게티면은 별을 준다면 하나 반이요. 하나 반도 면 때문에 드린 거예요. 왜냐면 면 말고는 사실 이게 먹어야 되나 싶어요. 그만큼 여기 안에 들어간 비주얼로는 약간 만화에 나올 법하게 분홍색이 이쁜 햄이랑 파슬리가 뿌려져서 이뻐 보이긴 해요. 근데 맛이 너무 없어요. 냄새도 되게 꼬리꼬리한데 그렇다고 치즈 맛이 진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크림의 맛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달아요. 전체적으로 너무 달아요. 불닭 떡볶이보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더 단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평점을 주관적으로 매겨봤습니다. 마구잡이 별점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만한 맛은 이거고요. 혹시라도 맛이 궁금하시다면 저의 이 평점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리뷰 먹방까지 안녕!